브렉시트와 이슬람. 이 브렉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수상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국가 간의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처럼 각 주가 미합 중국이잖아요. 이렇듯이 유럽을 한 나라로 묶어서 함께 살아간다면 이런 전쟁이 없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윈스터 처칠이 구상을 하고 제안해서 만든 것이 유럽연합인데 영국이 47년 만에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언어가 뭐가 있냐면 유라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라비아라는 말은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성어로서 1970년대에 유럽에 와 있는 중동 사람들이 잡지를 출간하면서 그 이름을 유라비아라고 썼는데 유라비아라는 말의 뜻은 오늘날 유럽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슬람화 되어간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 수도가 어디가 되느냐? 런던이스탄이 될 것이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처럼 런던이 유럽의 이슬람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유라비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1866년 9월 2일 날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던 최초의 순교사가 로버트 점에인 토마스 선교사인데 바로 이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 문명에 꽃을 피웠던 이 영국이 오늘날 이슬람의 중심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을까? 그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영국 사람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는다라는 이론입니다. 2015년에 129억 파운드의 돈을 유럽연합에 냈는데 수익은 60억 파운드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떠난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예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큰 섬의 세 나라와 노던 아일랜드 한 나라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돈을 많이 내는데 수혜는 조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잉글랜드만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또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영국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영국이 리더였는데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돈을 내는데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발언권이 제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발언권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발언권이 세니까 영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떠나려고 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정서적으로 영국인은 유럽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유럽 사람입니까? 그러면 영국 사람들의 15%만 자기네가 유럽인이라고 얘기하고 85%는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브리티시, 우린 영국 사람이지 영국 사람은 유럽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정서적으로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을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또 난민들에게 세금이 가게 되니까 그만큼 영국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져 있다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슬람 문제예요. 그 브렉시트를 투표하는 날 저는 영국에 있었는데
그 전날 BBC에서 6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이 뭐라 그러냐면 The Turks are coming 그랬어요. 우리가 왜 브렉시트를 해야 되느냐? 터키인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 터키인들이 8,4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터키는 98%가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 터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인데 만일에 이 터키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 이 터키 사람들이 영어들을 잘하니까 영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터키라는 말은 턱스라 그랬는데 영어에서 이 말은 터키라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6세기 이후에 턱스라는 말은 이슬람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영국 독립당이라고 해서 나이젤 페라리 대표가 브렉시트를 주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현수막에다가 Muslims are coming, 무슬림들이 오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젤 페라리가 1,700만 표 영국이 유럽을 떠나는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래가지고 또 타임즈에 올해의 인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가 가속화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슬림들이 도대체 왜 성장하고 있는가 영국에서?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민이에요. 이민. 무슬림들이 영국에 사는 무슬림들의 68%가 남아시아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10%가 흑인들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사는 모든 외국인의 61%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때문에 무슬림 인구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산이에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이론에 따르면 부자가 되면 애를 안 낳는다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이 무슬림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인들보다 적어도 한 명 내지 두 명을 더 낳아요. 또 이슬람의 모하메드의 언행록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그랬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거의 피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결혼이에요. 이슬람에는 일부 다처를 허용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일부 일처잖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헌법에 일부 일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일부 다처를 해요. 암암리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노의를 해가지고 일부 다처를 허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권 차원에서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이 있어도 이 모든 4명의 부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통해서 또 이제 이슬람 인구가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개종이에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화이트 칼라 앵글로 색슨 영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약 30만 명이 넘어요. 도대체 왜 백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까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예요. 전 세계에서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 전투적으로 선교를 해요. 두 번째가 이슬람의 교리가 단순하고 쉬워요. 성육신의 개념이라든가 뭐 구속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데 영국은 철저하게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슬람 인구가 여자들이 성장을 해요. 백인 무슬림 가운데 3분의 1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이슬람 인구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무슬림 가운데 10%는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은 왜 이슬람으로 개종할까요? 이것도 개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영국에 1950년대 초반에
자메이카 흑인들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자메이카는 60%가 기독교 국가인 나라거든요. 그 영국은 그 당시에 90%가 교회 나갔으니까 기독교 국가에 간다는 들뜬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자메이카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영국 교회를 출석했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 주에 흑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광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태도,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가서 모슬렘들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이슬람을 전파해요. 거기에서 형제 사랑을 느껴서 교도소에서 모슬렘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예 제도에 대하여 반성 없는 영국 교회의 태도. 여러분, 노예 제도는 잘못된 제도잖아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죠.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하다고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런데 실제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영국에서 법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토록 노예 문제를 법으로 종식시킨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흑인들이 상처를 받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통계학 교수인 데이비 콜만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영국 인구의 15%가 모슬렘이 되고 2050년이 되면 영국 인구의 50%가 모슬렘이 되고 2060년이 되면 영국인들은 소수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리서치 재단인 유고부와 캠브리지 대학교가 연합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했는데 영국인의 60%가 이슬람 인구가 많아져서 영국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어요. 자, 모슬렘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정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네.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런던의 시장은 사디키 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계의 모슬렘이 런던 시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영국의 수도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2016년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런던 시민의 숫자가 약 900만 명이거든요. 이 900만 명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500만 명이 돼요. 그 가운데 투표율이 영국에서는 한 50%에서 60% 돼요. 250만 명이 투표했는데 160만 표로 런던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불법 체류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모슬렘을 찍겠죠. 그 다음에 런던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동당 시장이 나왔으니까 노동당을 찍겠죠. 그래가지고 사디키 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계 모슬렘이 런던 시장이 됐어요. 런던 시장이 되던 날 영국 전역에서 5개 도시에서 2층 버스가 있잖아요. 이 2층 버스에다가 수판 알라라고 하는 광고문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몇 달 동안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알라에게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모슬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다운인가의 녹색 깃발을, 이게 슬로건이에요. 녹색 깃발이 이제 이슬람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보면 녹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운인가가 영국 총리, 영국 수상이 사는 데가 바로 다운인가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 수상을 모슬렘으로 뽑자 하는 운동이 이슬람들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2011년 2월 5일 날 데이비 카메룬 영국 총리가 이제
실패한 다문화 정책을 접을 때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패했다고 발표하던 그 다음 날 맥킨스틸이라는 사람이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 칼럼니스트인데 네 가지 때문에 다문화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테러리즘이에요. 무슬림이 많으면 테러가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테러가 일어나요. 물론 대형 테러 여러 명 죽는 건 신문에 나지만 한두 명씩 죽는 외로운 늑대 한두 명씩 죽이고 이런 경우는 잘 신문에 나지 않아요. 무슬림 인구가 많으면 테러가 많아. 왜 그러냐? 영국 정보부에 의하면 1만 6천 명이 테러와 관련되어 있다. 그 가운데 3천 명이 알카에다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전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이 뭐라 그랬냐? 런던에만 이슬람 테러로 인하여 감시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다면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킬까요? 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40%가 실업자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60%, 파키스탄 여성들의 73%가 문맹인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48%의 파키스탄 사람들, 60%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노동자들 계급에서도 하층 계급이 되고 영국 같은 사회는 신분 상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신분 상승할 기회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어둠과 아픔 속에서 이슬람 종교와 만나면서 테러리스트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영국 국회 청소년위원회 부대표인 수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개월 동안 2,409명의 영국 소녀들이 무슬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국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북잉글랜드의 셰필드 법원에서 얼마 전에 15세에서부터 17세 여자 아이들이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10명 판결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스마 딘, 토니 쥬네, 카마렌 마하무디. 여러분 이 이름들은 100% 이슬람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버밍햄에서 얼마 전에 12살 소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을 당했는데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22년을 도합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원에서 이 이름을 발표했어요. 모하메드 알리 술탄, 나잠 아크타르, 마자드 후세인, 모하메드 라즈완. 전부 이슬람 이름이에요. 유럽에서는 무슬림 갱스터들을 아시안 갱스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적 가능성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범죄. 1991년부터 1991년에 영국 교도소에 무슬림 수감자가 1,95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1,683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596%가 증가한 거죠. 영국의 강력한 죄수들을 수감하는 캠브리지 주교도소에 40%가 무슬림이에요.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3분의 1이 무슬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약 때문에 다문화 실패했다 그랬는데 런던의 타워 햄릿, 우리로 말하면 영등포구,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타워 햄릿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마약 사범들의 50%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교회는 어떤가? 2001년에 영국은 국교가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영국은 이제부터 선교지가 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셈블리라고 하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예배가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2001년 이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발표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영국 성공회 교인들이 91만 6천 명인데 그 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스크에 나가는 모슬렘 수가 9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모스크에 나가는 인구가 영국 국교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숫자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브렉시트, 영국이 47년 만에 유럽연합을 떠나게 된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값싼 노동력은 단기간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납세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결과를 빚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 잉글랜드에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방직 공장이 6만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방직 공장이 1970년대에 전부 한국 쪽으로 왔어요. 대구의 한일합섬 제일모직 이러면서 영국의 방직 공장이 다 망했어요. 그럼 방직 공장의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뭐가 됐죠? 실업자가 됐어요. 그들이 실업자가 되면 그들을 누가 먹여 살리죠? 영국 정부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은 단기간의 이익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세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민으로 인해서 자국의 실업률이 상승이 돼요. 영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가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가 처음에 영국 갔던 25년 전에는 세차를 하려면, 손세차를 하려면 한국 돈으로 한 4만 5천 원을 줘야 됐어요. 한 25파운드. 근데 지금은 값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5파운드. 7,500원만 내면 손세차를 해줘요. 값싼 노동력은 현지인들의 실업률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는 다문화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동부 유럽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얼굴의 컬러가 똑같고 또 같은 기독교 배경에서 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혀 문화가 다른 모슬렘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슬람 세계가 그 폭력과 인구 폭발로 인하여 서구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책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유럽연합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법안이 뭐였냐면 외국인들 값싼 노동력이 영국에 들어오는 걸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대로 나가면 오늘의 영국은 내일의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죠?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마살라마. 마살라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